위안부 선해상 철거 잔재 합의는 원천 무효다. 외교부 장관 경질하라. 오늘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상 철거가 10억엔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이 갖는 역사적 평화적 상징성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간절한 소망을 단지 돈 몇 푼에 철거 영역을 수의 계약하게 되는 꼴이다. 이번 합의가 제2의 한일협정으로 해제되는 이유가 이런 맥락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협상의 핵심인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는 문구가 아베 총리의 직접적 요구사항이라는 보도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든지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영원히 언급할 수 없게 된다. 식민지 굴욕과 슬픔의 역사를 치유하고 일제 만행을 알리기 위해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철거 용역을 막고 가해자인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여 졸속으로 합의했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 전쟁 범죄이므로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공소시효 또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만이 해결책이다. 또한 이번 졸속 협상에 대해 정부는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협상 책임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합의가 우리 국민을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원외협의회장 박정.